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와 원주시의 중간쯤에 위치한 매매가 1억 8,500만 원의 실속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시골 생활이 불편할 것 같지 않은 단층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서태면 주치리, 충주시와 원주시의 중간쯤 위치하고요. 2차로와 6m 마을도로의 코너에 접한 생산거리 지역이네요. 대지 156평,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31평으로 12년 준공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경량 철골조 구조이고요. 난방과 취사는 기름보일러, 용수는 상수구를 사용 중이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금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서태면 주치리입니다. 이곳은 충주와 원주의 중간쯤으로 각 주행 30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10여 분을 주행하면 귀대면 수지지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편의시설 밀집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앞에 보이는 단층 주택이 오늘의 소개 물건이고요. 저는 지금 주택의 남쪽편에 있는 2차로에서 촬영 중인 겁니다. 양지바른 주택의 남쪽에는 폭 3-4m 정도의 텃밭이 있네요. 이쪽 방향으로도 충주도심에 도착할 수 있고 10여 분이 더 걸리는데요. 대신 5분 정도 주행하면 남한강이 나오고 그 남한강을 바라보며 드라이빙하는 맛이 있긴 합니다. 요 마을은 약 10여 가구가 고만고만한 사이즈로 모여 사는 전원주택 단지이고요. 단지의 남쪽 2차로의 건너편에 조그만 야산이 있어 대부분의 주택이 남향을 취하지 않고 서향으로 건축되어 있네요. 저는 지금 주택의 서쪽에 있는 마을도로를 걸으며 주택을 서쪽에서 촬영 중인 겁니다.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56평으로 앞에 보이는 흰색 펜스가 대지의 북쪽 경계입니다. 이 주택은 2012년에 경량 철골조 구조로 준공이 되었고요. 주 용도는 당연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겠죠. 주택의 건축면적은 31평, 연면적도 31평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층주택입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에 큰 방에 딸린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의 남쪽편엔 텃밭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고 서쪽편엔 잔잔하게 깔린 잔디와 함께 조경이 심플하네요. 이 주택의 용수는 상수도, 난방과 취사는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인데 주인분께서 한겨울 나는데 세 드럼이면 적당하고 네 드럼이면 훈훈하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주택의 북쪽편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주택의 바깥을 한 바퀴 빙 둘러본 후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주택의 동쪽편이겠죠? 주택의 보일러실인데 바깥에서도 출입이 가능하고 주택 안에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의 외부를 다 둘러봤고요.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주택의 현관문은 북쪽에 있는 겁니다. 바깥 현관문과 안쪽 중문 사이 왼쪽에 대형 신발장이 위치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한 개 구조 주택의 거실에서 내부를 둘러보시는 중이십니다. 서양으로 커다란 태광창이 나 있는 거실이 널찍하고요. 거실 서쪽에 있는 앞 발코니도 또한 널찍하네요. 창밖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나름 괜찮고 창문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도 눈이 부시죠. 이 공간은 주택의 두 방 중 상대적으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의 작은 방이 되겠고 동쪽으로 중간 사이즈의 채광창이 나 있네요. 이 공간은 딱 봐도 당연히 주방이죠. 몇 달 전에 싱크대와 수납장을 비롯하여 바닥의 타일까지 수백만 원을 들여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문은 보일러실로 통하는 문이고요. 이 공간은 주택의 동쪽편 뒷베란다입니다. 다용도실 겸 세탁실로 사용 중이시네요. 요 주택의 유일한 욕실 화장실이고요. 북쪽으로 채광 겸 환기창이 나 있네요. 이 공간은 이 주택의 방 두 개 중 큰 방이 되겠고요. 서쪽과 북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어서 원없이 쏟아지는 햇볕과 함께 통풍도 잘 될 듯 하죠. 이 사다리는 큰 방에 있는 다락방으로 오르는 사다리고요. 위아래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다락문인데 열어봤더니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있고 어른은 허리를 숙여야만 할 것 같은 높이로 아까 보신 작은 방까지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원래의 시골 다락이 그렇듯이 잡다한 물건들이 보관 장소로 딱 좋을 듯 하죠. 지금까지 1억 8,500만원으로 매매하는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의 전원주택을 다 둘러보셨는데요. 이 정도의 위치에 요만큼의 스펙이라면 시골이라도 시골 생활이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을 듯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